오랜 시간 기다려주신 이너서클 여러분 게스트스팩이고요. 위너! 안녕하세요, 위너입니다. 날 좋아해. 네, 이번 저희의 싱글 앨범 타이틀은요, Fate No. 4라는 이름의 싱글 앨범이고요. Fate No. 4라는 앨범명을 짓게 된 계기가 저희가 이제 운명의 숫자 4잖아요. 그래서 저희의 뭔가 지금 저희가 4명이 된 뭐 이런 것도 그렇고 그리고 4 자체가 F-O-R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저희의 꿈을 향해서 저희의 뭔가 새로운 그런 다짐이 담겨있는 그런 앨범명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뭐 저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는 탈색을 했습니다. 진짜 엄청난 고통을 감내하고 맞아, 진짜. 정말 용암을 끼얹는 듯한 그 느낌을 세 번이나 경험을 한 탈색을 했습니다. 아 진짜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태어나서 탈색 처음 해봤다. 처음 했어요. 그러니까 염색 그냥 염색 정도는 해봤었는데 탈색은 진짜 네. 처음이거든요. 오늘 제가 생애 처음으로 탈색을 하러 갑니다. 이번에는 그 탈색을 하는 게 뭔가 제가 제일 잘 어울릴 것 같다 의견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아 그러면은 하자 적극적으로 하자고 했는데 입이 방정입니다. 탈색하면 막 엄청 아프다 그러는데 내가 왜 한다 그랬지? 내가 왜 한다 그랬을까? 바보 같은 강승윤 나도 너를 사랑해 그리고 파워가 탈색 준비는 잘 되었나요? 우와 나 지금 두피 열받았어. 오늘은 아프지 뭐? 아 나 벌써 아파. 야 원래 이렇게 발라서 아프냐? 누나 이왕 하는 거 완벽하게 해야지. 아니 너무 아파? 너무 미안해. 어, 와, 이거 왜 이래? 아, 지금 빗으로 지금 빗으로 칼은 칼로 칼로 째는 것 같아. 용암물 쓴 것 같을 것 같아. 와, 씨, 그럼 진짜 아프더라고요. 근데 이게 탈색을 하고 나니까 일단 뭐 나도 그냥 너무 마음에 들고 그냥 내 자신이 멋있어 보여? 뭔가 멋있어 보이고 뭐 아무것도 안 했는데 멋있어 보이고 그런 게 있어서. 계속 하실 의향이 있나요? 계속 할 의향이 있습니다. 계속 해요. 알겠습니다. 계속. 알겠습니다. 민호는 또 파격적으로 초록 색깔 그렇죠. 머리를 했는데요. 그래 내가 걔다. 민호 일단 머리를 하시고 초록색이랑 좀 차는 거 드로마 빚지 민호는 머리 없어져. 지금은 배추도사. 사실 이게 이렇게 밝게 보이는 풀 같은 초록색은 원래 아니었고요. 그래서 풀인가요? 야스 야스 야스. 아 LA에서 있었던 한 열흘은 정말 저에게 꿈만 같았죠. 꿈만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저희가 촬영이 계속 있었는데요. 거의 매일 촬영과 뭐 저희끼리 뭐 미팅을 한다거나 여러 스케줄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LA에 왔는데 일만 하고 갈 수는 없다 싶어서 정말 짬짬이 틈날 때마다 저희끼리 막 즐길 거리를 찾고 정준하여 안정준하여 정말 재밌게 놀았습니다. 아니면은 뭐 휴식을 좀 취하거나 그러니까 10시 픽업이면은 이제 8시에라도 일어나서 거기 호텔 풀장 가서 막 아니, 놀기도 하고 저희가 수영장에서 수영 그 시합을 해가지고 4개를 했지 않습니까? 당신이 제가 이겼잖아요. 승윤이랑 민호가 했구나. 제가 이겼는데요? 아 그렇게 뻔뻔하게 저기 증거가 다 남아있는데 그렇게 뻔뻔하게 말씀하실 겁니까? 시작! 근데 미국에서 결국에 안 해줬잖아요, 그죠? 우리 분명히 $50를 선물 받아야 된다 안 해줬잖아요, 둘이. 현금으로라도 받아내서 인증샷 올린다 내가 SNS에. 맞아. 아니 진짜. 저희가 뮤직비디오를요 찍을 때마다 날이 안 좋아. 날씨가 안 좋아요. 왜지? 그러니까 오늘 그대로
재밌는데요? 다행이다. 네, 여기 지금 살수차를 준비했는데 살수차가 필요가 없네요, 오늘 날씨가. 저희가 원래 맑은 날씨에서 찍으려고 그랬는데 대자연에 태풍을 동원했죠. 네, 태풍을 저희가 로케로 멋있습니다. 들어가! 야 이거 아니야 이거! 차로가 차로!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아, 들어가! 내가 빨리 들어가! 말도 안 되는 일! 너무 추워! LA는 비도 잘 안 오는데 아니 LA는 정말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진짜 날씨가 정말 좋거든요. 계속 화창하고 덥고 따뜻하고 이런데 아니, 하필 우리가 갔을 때만 촬영할 때만 계속 좀 구름이 끼거나 비가 오거나 현실이 바람 불고 너무 추워요. 너무 추워. LA가 이렇게 추운 데가 아닌데 유난히 추운 거야? 아 이거 추울 때만 찍어 너무. 자유분방한 머리가 찍어도 진짜 못 써, 못 써. 찍어도 못 써. 이거 써야지. 아니, 그 동영상인가? 웃긴 걸로 써야지. 머리가 어떻게 할 건데, 아, 진짜. 슬프다. 이런 날씨는 진짜 3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하다는 날씨. 아, 약간 이상한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저희가 여기 인터뷰를 하고 있는 장소가요. 저희 페이트 넘버 4 싱글 앨범의 컨셉 쇼룸입니다. 컨셉 쇼룸이 뭐냐면 페이트 넘버 4 전체적인 뭐 뮤직비디오나 직접 입었던 의상이라던가 그리고 저희 앨범 커버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컨셉 아트들 아니면 자켓 사진이라던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전시해 놓는 전시장이에요. 4월 1일 날 저희가 컨셉 쇼룸 오픈 파티를 여기서 했는데요. 저희가 이 반지가 있습니다. 아 이렇게 저희가 여기 페이트 넘버 4라는 글자가 새겨진 그리고 반대편에는 저희 위너 로고가 생겨진 이 반지를 거기에 오신 저희의 손님들, 게스트분들께 나눠드리면서 저희가 정말 재미난 파티를 했는데 많은 분들이 와주셨어요. 아이콘 맞아요. 친구들도 와주고 맞아요. 우리 다라 누나도 오고 그리고 또 연기자 김희정 씨도 와주시고 아 그리고야 유병재 형도 오지 않았냐? 맞아요. 아, 병재 형도 맞아, 왔었고 아 그리고 우리 YG의 또 빠질 수 없는 하이텍 크레이지 그렇죠. 댄서분들도 네. 오시고 형들이 제일 신났었어 그때. 하여튼 뭐 많은 분들 그리고 K플러스 모델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이 참석을 했죠. 네. 너무나 감사드리고 와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덕분에 저희가 에너지를 받아서 컴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와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또 오랜만에 컴백을 하게 되는데 확실히 그냥 멤버들이랑 있으면 너무 그냥 가족 같고 편하네요. 단 1의 불편함도 없이 너무 편안해서 앞으로 정말 스케줄이 너무 타이트한데 뭐 물론 몸은 피곤하겠지만 정신적으로는 피곤하지 않을 것 같은 너무 재밌을 것 같은 설레이는 기분입니다. 1년 2개월 길게 기다려주신 팬분들, 위너의 음악을 좋아해주시는 분들 모두 다 기다려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저희 음악을 진짜 여러분들이 좋아해주신다면 저희는 그걸로 진짜 너무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활동이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이제 4월부터 저희가 본격적인 이런 활동이나 프로모션 뭐 여러 가지 예능 방송이나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할 테니까 앞으로도 많은 위너 사랑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페이트 넘버 4 수록된 윌리 윌리라 풀 들으시면서 저희와 함께 꼭 위너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게스트 스펙이고요. 위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페이스.